연대별로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네. 캠핑카 연대사를 볼 수 있는 네. 핫 이슈였던 포레스트. 아, 현대에서 만든 캠핑카가 네. 인기를 끌었던 네. 새 차. 네. 3개월 됐습니다, 여러분. 네. 한 감가가 얼마 됐을까요, 이 차는? 이 차는 1,000 1,000 정도.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아깝습니다. 타이어하고 브레이크 시스템만 한 500만 원 이상 드는 2,000만 원 이상 네. 거의 3,000만 원 가까이 떨어졌다고 보셔도 무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옵션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캠핑카들이 있다 보니까 비교하시면서 견적도 받아보시고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핫 이슈였던 포레스트. 아, 현대에서 만든 캠핑카가 예. 인기를 끌었던 네. 모델이죠. 예, 뒤가 이제 룸이 전동으로 확장이 되었다, 접었다 그렇죠. 하는 새 차 느낌이 나는데 이것도 연식이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월 시입니다. 인산 1600A, 인버터 3kg, 바닥 난방이라든지 이런 거는 너무 당연히 되고요. 여차 보니까 하부 보강이 되어 있네요. 네네. 차가 처음에 하부가 조금 약하다는 게 있어서 가지고 네, 헬퍼 스프링 되어 있고요. 네, 하부 보강도 여러분 여기 볼도 합체 보강도 되어 있는 네. 부분 있네요. 앞쪽에는 또 알림 휠도 몬자 예전에 유행했던 그런가요? 브랜드죠, 몬자. 예, 저는 차를 또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를 잘 알고 있죠. 이게 예. 특이한 게 화장실 이쪽 카트리지가 있고요. 예, 카트리지가 있고요. 예. 수납함은 근데 준수합니다, 여러분. 예. 사이즈 괜찮게. 깔끔하네요. 이렇게 아예 그냥 벽체 다 마감을 해놔가지고. 네네. 후면에 이렇게 확장형. 확장. 이게 침대죠? 예, 맞습니다. 이 확장 오닝까지 네. 되어 있어서 비가 올 때나 이럴 때도 조금 더 가만히 될 수 있는. 확장을 하는 이제 컨트롤 스위치는 여기에. 밖에 써야 돼요? 예, 밖에 써야 됩니다. 네. 실제 사람이 있는 점 확인하고. 네네, 그렇죠. 네. 안전을 다 확인한 다음에 개방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는 사이드가 막혔네요. 뒷바퀴에. 그렇죠? 네, 뒷바퀴가 네. 그 포터나 본 거 보면 뒷바퀴가 좀 복륜인 대신에 좀 작지 않습니까? 그게 좀 바퀴가 너무 작아 보인다는 그런 느낌을 없애기 위해서 아마 이 커버를 해서 이렇게 네, 덮어놓은 것 같습니다. 디자인적으로. 네네. 실내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굉장히 실내는 세련된 네. 느낌입니다. 여기 보시면 메탈릭하네요. 예, 스테인리스로 또 해서 메탈릭한 느낌도 또 나고요. 네. 예. 이 차량은 4인승인데요. 네. 제가 이 물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렇게. 두 분이 앉아가시고 앞보기로 갈 수 있다. 예, 앞보기로 갈 수 있다. 네. 시트 등받이를 젖히고 이렇게 매트를 깔면 이런 식으로 또 소파가 됩니다. 12자 소파가 되는 네네네네. 거죠. 네네네. 그리고 테이블은 앞뒤로 이동이 가능한데요. 그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네. 이 테이블이 커서 좋긴 한데 네. 커도 너무 큽니다. 여기로 아, 사람이 다녀야 되는데 네. 아 다니기가 좀 애매합니다. 이렇게 나와도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아, 네. 폭을 요만큼만 줄였으면 어땠을까. 네. 요 감안하시고요. 네. 솔직하게 또 이렇게 주시니까 좋네요. 네, 여기 네. 줄이시면 네. 원가를 또 줄이고 사용자도 좀 편리하고 침대가 드랍베드 네. 내려주시면 또 이렇게 광활한 벙크베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 좀 땅 네. 높이 맞추면 네. 플랫하게 이런 거 보면 아이들 놀기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여기 뭐 치우시지 말고 그냥 이렇게 두시고 네, 올라가서 네. 주무시고 네, 네. 뒤에 확장형으로 여기 두 분 네. 세 분도 주무시긴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쪽도 세 분도 주무시고 같고 네. 두 분 두 분이 편하게 주무실 정도의 네. 사이즈고 여기 드랍백 내려와도 출입문은 이렇게 크게 상관없이 왔다 갔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 들어오면 굉장히 좀 이렇게 잠자는 공간 뒤쪽에 창문 열면은 뷰를 네. 좀 관상할 수 있는 네. 그런 이렇게. 형태고 확장형이라 침실 공간이 조금 넓게 네. 드랍베드도 있어서 넓게 네. 쓰실 수 있는 게 장점이겠네요. 네. 이쪽에 냉장고 네. 들어가 있고요. 네. 150리터짜리 화장실 탱크도어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것도 변형 타입인가 봐요. 그렇죠? 아, 이거는 제가 좀 보여드려야 되나요? 네. 안 보시는 게 나은데 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너무 작다라는 얘기죠. 예, 이거는 뭐 손쉽게도 좀 애매하고 세... 네. 그래서 네. 거울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위에는 이제 이렇게 수건이라든지 네. 뭐 이렇게 여기 FRP를 다 짜셨구나. 네. FRP 다 짰는데 조금 아쉬우면 이제 이 침들이 아 너무 네. 네. 이렇게 있었으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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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네. 요차 조금 그 마음이 쓰이시나 봐요. 네. 그래서 아쉬워. 또 아시고 구매하시라고 여러분 네. 여러분 다 얘기 드립니다. 네. DC 에어컨 들어가 있나 네. 보다. 네. DC 에어컨 네. 이쪽에 컨트롤러도 되게 이쁘게 디자인이 다 된 네 원터치로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이런 부분은 정말 아, 역시 대기업에서 하는 거라서 네. 예. 아 간만에 칭찬 나왔습니다. 네 최고입니다. 네. 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것도 이 차량의 또 특징은 뭐냐면 네. 이 모든
배드 변환이라든지 이런 작동이 사이드 브레이크가 체결이 안 됐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 안전. 네, 안전. 네. 안전에서는 정말 어느 브랜드만 보다도 탁월하게 네. 잘 되어 있다. 예, 그거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2022년 9월식입니다. 올해 9월이네요. 네. 3개월. 딱 두 번 다녀오셨답니다. 아... 정말 딱 두 번. 키로수는 2,500km입니다. 이 차량 역시 뭐 기본으로 인산철 800대가 있고요. 네. 타양률은 600W, 청수 150, 오수가 80L. 추가 옵션으로는 하체 보강되어 있고 언더코팅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헬퍼 스프링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새 차네요. 뭐 새 차입니다. 2,500km. 네네. 휠은 여러분 순정 그대로고요. 네. 시트는 그대로고요. 사천의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되어 있습니다. 네. 실내로 보여드릴게요. 네. 아, 이 색상 요거는 조금 더 파스텔톤 들어가면서 예, 약간 미세기 들어가면서 더 이쁘죠. 네. 좀 더 이뻐 보이네요. 예. 보면은 또 온수매트. 온수매트. 네. 기본으로 들어가고. 새 차. 네. 3개월 됐습니다, 여러분. 네. 한 감가가 얼마 됐을까요, 이 차는? 이 차는도 천만 넘게 천 정도 천만 원 넘게 샀습니다. 넘게요.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실제 보시는 분들에게 근데 고객님들은 자꾸만 댓글로 비싸다고 하시니 이 금액을 아시는 고객님은 아, 이 금액이 좀 적당하구나라고 네. 또 아시고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부분은 또 저희들이 또 네. 감수를 하고 예. 그렇죠. 왜냐하면 기존에 들어왔던 수문대가 다 나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뭐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저렴을 사고 싶으니까 네. 공감을 해야 되는 네, 부분이 네, 네, 있겠죠. 네. 다운 TNT의 베스트 셀링 카죠. 포스 650인데요. 연대별로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네. 캠핑카 연대사를 볼 수 있는 네. 그런 느낌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자, 먼저 19년식. 자, 19년식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식으로 FRP로 얼굴에 조금 이렇게 좀 성형을 했던 네. 성형외과 다녀왔구나. 네. 성형했던 네. 그런 차량이고요. 네. 그리고 옵션은 D2, D5 두 개 다 달려 있고요. 아, 예. 그리고 인산철 540, 태양광은 CIGS가 세 장이 깔려 있습니다. 네. 언더코팅이 굉장히 좀 비싼 네. 제품으로 되어 있고 타이어도 고하중 타이어 10P, 8P로 각각 체결되어 있고요. 하체 보강도 다 되어 있고 허브 스페이스라든지 골 스프링 뭐 이런 것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네. 알림휠도 예쁘게 달려 있습니다. 짱짱하네요. 옵션들이. 네네. 차량 가격은 6,300만 원이고요. 한 100만 원 정도는 텀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휠 이렇게 바뀌어 있고요, 여러분. 네네. 하부 보강까지 네.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네. 합니다. 이렇게. 이쪽이 물통에 들어갔나 봐요. 그쵸? 네, 물통이 들어갔습니다. 난 이쪽이 먹었어요. 네. 무게 중심을 잡기 위해서 중간에. 중간으로. 네. 충분히. 충분하게 네. 좀 나와 있습니다. 네. 자전거 캐리어는 없네요. 네, 차는 자전거 캐리어는 없고요. 이 차는 역시 네. 자전거 캐리어가 필요하신 분은 네. 저희들한테 말씀해주시면 장착은 해드립니다. 좀 저렴하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외부 샤워기도 있고요. 네. 네. 이렇게 이중 도어락도 달려있고요. 자. 이 차는 역시 650의 기본 레이어 거실. 화장실, 부엌, 그리고 고정 베드. 고정 베드 좀 약간 낮게 되어있는 느낌이 드네요. 네. 아무래도 이게 높아지면 뒤쪽에 수납함이 좀 사이즈가 커지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앉아 계셔도 전혀 각감함이 덜한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차별점이 좀 있네요, 여러분. 네네네. 이쪽에 조금 더 공간감이 더 좋아요, 여러분. 네. 들어오자마자 이게 편백 나무는 몇 년 지나도 이게 냄새가 나네요, 계속.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몸무게 좋다고. 건강이 너무 좋습니다. 특히 자녀분. 아토피라든지 이런 자녀분이 있으시면 이런 원목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벙커는 핵기창이 들어가 있는 핵기창이 들어가 있고요. 부분이고 여기도 핵기창. 네. 뒤에도 혹시 있나요? 뒤에는 없습니다. 아, 네. 이쪽 시트는 또 그레이하고 화이트라서 조금 네. 더 또 세련돼 보이기도 네. 하네요. 네. 깨끗하다. 네, 굉장히 이 고객님도 굉장히 차량 관리를 잘하셨고요. 가리하신 듯한 느낌이 들 만큼 아, 예, 깨끗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쪽에 봉이 있어가지고요. 옷 네, 같은 거 옷걸이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네. 될 것 같고요. 네. 냉장고. 650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 시스템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총 6개의 스피커가 들어갑니다. 트위터까지 해서 네. 네, 총 6개의 스피커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음색 좋고요. 네. 네. 여기 벽걸이 에어컨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 나머지는 노멀합니다. 전자레인지. TV 네. 앞쪽 뒤쪽 두 대 되어 있고요. 아, TV도 두 대. 네. 이런 게 참 중고차는 할 게 없다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화장실이 있는 겁니다. 고정 변기. 네. 아 여기도. 네. 오 옛날 건데 이걸 되어 있네. 아 이분은 네. 이 고객님은 좀 어떤 성견지명이라 해야 되나? 네. 네 그런 센서가 있어 가지고 아예 그걸 떼시고 네.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그냥 샤워바를 달아달라고 주문을 하셨던. 그 성견점이 있으시네요. 네네. 요즘에 이렇게 네. 공간이 넓어 보여요. 네. 여러분. 요 차 정리 한번 해주세요. 이 차량은 2019년 5월식이고요. 금액은 6,300만 원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얘는 10월입니다. 키로수도 비슷합니다. 17,000.
890km. 아, 네. 옵션은 거의 비슷하고요. 인산철만 480암페어 조금 작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차량은 6,200만원입니다. 100만원 차이나요? 네네네. 배터리 값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신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또 좋은 점이 리무진 시트가 되어 있고요. CIGS가 내장이 깔려 있습니다. 아, 네. 네. 나머지 하체 보강도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고요. 동일하게? 네네. 여기도 성형외과 갔다 온 이렇게 범퍼 라인이 네. 되어 있고요. 네. 휠은 그대로네요. 네, 휠은 그대로입니다. 리무진 시트가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고, 내비게이션, 상시 후방 카메라, 네. 블랙박스. 블랙박스까지.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다운 테인트가 진짜 전체 도장이잖아요. 네. 아, 연식이 지나도 참 세차하느니가 깔끔하긴 하네요. 저희들이 차를 관리해보면 아는데요. 네. 이런 데 보면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2019년 정도 되더라도 이게 변색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찢어진 변상이라든지 네. 정말 새 차처럼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네. 저희들이 상품을 해도 좀 기분 좋은 차량입니다. 네. 아, 네. 이렇게 수납함 여러분 보여드렸던 네. 똑같네요. 네. 실내도 유사하겠네요. 네. 간단하게 보시죠. 예. 그 쇼파 색상이 네. 얘는 단일 색상으로 회색으로 되어 아, 네. 있습니다. 그레이로 되어 있고요. 여전히 관리 상태 시트 관리 상태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그 냉장고 여기 네. 들어가 있고요. 네. 화장실 좀 다르겠네요. 네, 화장실은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오늘 일체형으로. 예. 아, 아까 그 성견집에 있으시다고 다 자랑해 드렸는데. 네. 이분은 이제, 상대적으로. 예. 또 이렇게 세면기가 필요하신 분 고객님도 있고 그렇죠. 필요 없으신 고객님도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거는 뭐 고객님의 어떤. 네. 상황에 따라 틀린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똑같아요. 별걸 에어컨이랑 네. 맥스팬, 네. 기창 이렇게 들어가 있는 네. 바닷난방 D5, D2 두 개 다 장착이 되어 있다. 네.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차가 얼마였죠? 6,200만원. 6,200. 다음 차량은 2020년식 포스 60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아깝습니다. 타이어하고 브레이크 시스템만 한 500만원 이상 드는 그런 차량입니다. 보시면, 아, 이쁘다. 예, 브레이크 시스템도 브랜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 네. 예,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브릿스톤 제품으로 달려 있습니다. 아, 예. 하부 쪽에 엄청 신경 쓰이죠. 예, 휠도 이쁘고요. 요즘 유행하는 예, 마이너스 휠, AMS 제품, 거기 달려 있고요. 메비온 알타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 네. 충전이 거의 한 200A 정도는 조인 충전을 시켜주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아, 옵션 엄청 괜찮은 차량이네요. 네. 2020년식이지만 네. TV를 스마트 TV로 다 교체를 하셨고요. 네. 두 대 다. 네. 그리고 헬프 스피이라든지 추가 또 하부 보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옵션이 풍부한 차량입니다. 아, 요거 여러분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네. 것 같네요. 금액은 6,950만원입니다. 요건 어느 정도 떨어졌을까요? 2,000만원 이상. 네. 거의 3,000만원 가까이 떨어졌다고 보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만큼 옵션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나와서 또 장착한 것들이 맞아요. 많거든요. 보시면 여기 언더코팅 같은 경우에도 네.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는 비싼 아, 네. 예, 거의 돈 100만원 되는 타이어 하우징까지 네. 되어 있는 아, 예, 언더코팅 예. 꼼꼼하게 아주 네. 차를 관리하신 분이셨구나. 네. 그리고 4채널 블랙박스도 달려있고요. TPMS, 상시 후방 카메라, 그리고 하이패스 이렇게 네. 달려있는. 2020년 가면서 이렇게 하... 네, 또 화이트각으로. 다운이 한골 탈퇴했죠. 예, 변모로. 네. 변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운이 보급화되는 네네. 그런 형태였던 거. 아, 이쁘다. 전 제 취향. 아, 그렇습니까? 깔끔하긴 하죠. 네. 네. 레이아웃은 네. 앞전에 봤던 네. 차량과 거의 동일한데 가구 색상이라든지 재질만 네. 좀 달라졌죠. 화장실 이렇게 고정식 다 들어가 있네요. 네네네. 이렇게 네. 여러분. 그리고 다운의 또 장점 하나는 여기는 매트리스. 침대 매트리스. 예, 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했다. 훨씬 편안하다. 네. 예, 그거 장점 말씀드리고요. 뭐 시각적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아, 추가로 장착이 됐고요. 네. TV, 스마트 TV. 예, 스마트 TV로 변경하셨습니다. 이쪽 바뀌었고요. 네. 커스텀은 조금 더 하셨는데 네. 순정틱하게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차량이 좋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막 달고 이런 차량들은 네. 저희 들어왔어도 고생을 합니다. 다 네. 떼야 되거든요. 깔끔합니다. 네. 여러분. 네네. 20년식이었고요. 네. 옵션들이 좋아가지고 감가가 꽤나 많이 됐다고. 그만 3천만 원 정도 이상 봤다요. 네.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량이고 네. 6,950. 네. 시대별로 보는데 네. 갑자기 실내가 좀 세련되죠. 바뀌었습니다. 네. 이 차량은 이제 2021년형입니다. 키로수는 23,700km입니다. 4채널 블랙박스는 거의 뭐 기본으로 다 네. 달리는 예,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자전거 캐리어가 달려 있고요. 온수 매트가 되어 있고 헬프 스프링 그리고 리무진 시트까지 되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인산철 800, 인버터 4kg, 태양열 600W. 네. 밝은 색상으로 하셨네요. 네. 또 리무진 시트가 또 연대가 지나면서 이렇게 또 좀 더 세련되게 색상이라든지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네요.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네, 4채널 블랙박스입니다. 후방 카메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수납이 더 커진 것 같은데요? 네, 문이 좀 커졌죠. 문이 커졌죠. 예.
조금 더 이게 세련되게 바뀌었는데 예, 예. 그 자전거 캐리어가 있습니다. 예, 달려있고요. 실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소파 컬러에 따라서 분위기가 좀 달라 보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여러분 자 색상별로 이런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한번 보시면 재미난 포인트이긴 하겠네요. 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테이블 네. 디자인도 좀 바뀌고요. 네. 네. 유선형으로 바뀌고요. 후면에도 그리고 오면서 네. 또 이렇게 인조 대리석으로 네. 또 바뀌고요. 원형으로 바뀌었네요. 네네. 원형 볼로 바뀌면서 좀 커지고. 커지고. 네. 전자리 들어가 있고 네. 시계 이런 거 뭐. 뭐 이런 건 잘 어울리네요. 예. 중고차의 묘미. 네. 그렇습니다. 화장실도 이렇게. 예. 템포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네, 이때부터는 약간 올라왔네요. 이제 네네, 베드가 조금 올라왔죠. 트렌드 조금 네네, 더 반영하신 것 네네, 같아요. 네네. 온수 매트 장착되어 있고요. 네. 댓글에 에어컨 들어가 있고 네. I love you. 네. TV나 이렇게 있나요? 네. 이쪽에 있습니다. TV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도 스마트 TV로 네. 달려 있네요. 이 차량 차주분도 참 센스가 있으신 분이 네. 새로 구입하시는 분이 기분 좋게 하시라고 요 글씨도 이렇게 새로 딱 준비해 주셨어요. 출발 때 좀 붙여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네. 아이고 마음씀이 좋으시네요. 네네네. 자, 이 차가 7,800만 원입니다. 7,800. 작년 21년 7월식입니다. 네네네. 다음 TNT의 역사를 한번 소개부터 드렸습니다. 네. 이 차량은 굉장히 감성도 있고 네. 외관도 그렇고 색상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봐도 참 차가 좀 잘 되어 있는데 인기가 없는지 아쉽습니다. 아 그런가요? 캠핑맨이야 네. 차량이고요. 2019년 11월식입니다. 6만킬로입니다. 배터리 인산철이 960암페어 그리고 인버터 4kg 태양광이 500와트 에어컨이 달려있고요. 그리고 24인치 TV 달려있고 스카이라이프도 달려있고 리무진 시트도 있고 내비게이션 도 있고 이 차량 금액도 과감하게 제가 조금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인가요? 저희 특권으로 그거는 차량 간단하게 짚어넘어가죠. 그러면 네네. 범퍼가 좀 큰 게 캠핑 매니아 특징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여기 수납함 예. 이렇게 길게 나와 있고요. 나와 예. 있고요. 예. 들어가시면 평상형으로 이렇게 앞쪽에 여기 1인 베드가 들어가 있는 형태이겠네요. 네. 벙커 베드가 굉장히 이렇게 크고 있고 예. 이렇게 원목으로 산타가 예. 지금 분위기에 맞게 당겨주고요. 딱 들어오시면 무슨 향이 안 나십니까? 네, 편백향. 진짜 이거 세월이 지나도 진짜 예, 은은하게 예. 은은하게 TV 여기 들어가 있고요. 네. 냉장고, 화장실, 네. 아 포타포티 네. 들어가 있고요. 네. 원목으로 되어 있어서 좀 다른 분위기가 나네요. 네. 화장실도 예. 그리고 뒤쪽으로 네. 싱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제품 연식 대비해서 목재의 이런 상태도 괜찮고요, 여러분. 예. 이 차가 바닷난방 들어가 있나요? 바닷난방 들어가 있습니다. 아, 바닷난방 네.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여기 에어컨, 이 바람. 네, 여기 바람도 있고요.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이 가구를 제작하는데 굉장히 좀 정성을 들인 가구입니다. 아, 그래요? 보시면 원목형이지만, 문짝에 보시면 그냥 직각으로 두시거든요. 네. 다 끝부분마다 라운딩 처리하셔가지고, 이 라운딩 처리한다는 자체가 공정이 많이 들어간다. 정성이 많이 들어갔다는. 아, 네. 샌딩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런 거. 네, 그러면. 네. 일단 얼마였죠? 5,250만 원이었습니다. 5,250만 원인데, 네. 오셔가지고 약간의 내고가 여러분 가능한 상태이신 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제일 좋은 네. 차량이네요. 2017년식입니다. 네. 키로수는 46,000km고요. 배터리는 인산철 600A, 그리고 인버터가 2kg, 태양광이 하드타입 500W입니다. 에어 스펜션도 되어 있고요. 하체 보강도 다 되어 있고, 타이어도 미쉐린으로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울트라 박스라든지 자전거 캐리어, 이 차량도 스타렉스로 되어 있고, 인기가 있을 듯 하면서 남아있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차량 금액은 5,200만 원입니다만, 이 차량도 저희 특권으로 제가 조정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셔서 상담 좀 받아보세요. 네네. 스타렉스 기반의 차량이고요. 네. 실내 들어가면은 평상형으로 이렇게. 소파감도 좋고요. 벙커는 그냥 광활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벙커, 오, 확장형입니다, 여러분. 네. 여기. 이렇게 해서 밀어놓으시면은 밑에 네. 식탁 공간 조금 더 넓게 쓰시는 네. 거고, 네. 주무실 때는 이렇게 당겨서. 네. 주무실 위에서 하나, 둘, 세 분. 충분히 주무시죠. 네, 네. 주무시는 네. 공간. 아래쪽은 평상형 구조. 네. 손반이 있고, 네. 여기가 옷장. 예. 네. 이렇게 들어오기, 아래 위로, 예, 네, 되어 있고요. 예. 네. 지금 화장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이 고객님께서 화장실에 이렇게 단열재를 붙여놓으셨어요. 네. 세월이 좀 지나 보니까 세월감이 있어서 제가 뗀 상태고요. 아, 네. 예 출고할 때 저희들이 깔끔하게 또 이렇게 마무리해 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아, 시트질 예. 마감해 주신다는 거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깔끔하게. 그리고 후면에 네. 싱크가 아니요 이건 2구 인덕션 돼 있고요. 네. 네, 싱크는 이렇게 돼 있고 뒤쪽에 또 대형 창문이기 때문에 네.
조리하실 때 굉장히 좋다. 인테리어 냉장고하고 전자레인지 네. 이렇게 들어가 있는 네. 형태네요. 특징적이라 그러면 여러분 벙커가 확장형이라서 이제 쓰임새가 있을 것 같고요. 높이도 높아요. 실내 수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옷장 네. 있고 이쪽에도 신발장 있고요. 신발장 있고요. 네. 화장실도 사이즈가 괜찮게 나와 있습니다. 괜찮게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네. 이 차량이 5,200만 원. 다음은 또 다운텐지 차량입니다. 저번에 그 차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680. 2020년 2월식입니다. 키로수는 14,700km. 이 차량은 조금 유명한 차량이에요. 남방 보면 아시겠지만 이 차량이 TV에 출연했던 네. 네,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인산철 720A고요. 태양광이 두 장 깔려있습니다. 네. 인버터는 3kg. 그리고 외부 사다리, 하부 보강, 그리고 온수 매트, 리무진 시트까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6,300만 원인데요. 이 차량도 저희가 추가 인하 네. 가능한 모델로 보시면 될까요? 네. 휠은 순정이고 네. 시트 리무진 시트로 변경이 되어 있네요. 네. 앞쪽에 내비랑 블랙박스 네. 되어 네.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뭐 수납함이 정말 엄청나게 여유가 그렇죠. 있는 우와, 예. 크다. 예. 이 루프에 올라가 있는 예. 평상이라 그래야 되나? 예. 뷰도 감상하실 예. 수 있는 맞습니다. 되어 있고 자전키가 들어가 있나요? 자전키는 안 되어 있고 사다리가 되어 있고요. 사다리도 예. 올라갈 수 있는 차 지붕에서 태닝을 할 수 있죠 여름에. 그렇네요. 네. 그리고 실내 한번 보시죠. 예, 실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일 인기 많은 그 레이아웃이고요. 거실 따로 있고 고정비도 따로 있고 대신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벙크가 사람은 잘 수가 없고 네. 짐을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렇죠. 수납 네.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네. TV가 앞쪽으로 들어가 있고 네. 양쪽에 11자 형태의 식탁 공간이 마련되어 있네요. 네. 상판도 온목으로 이 고객님이 그 직접 요청을 하셔서 네. 온목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온목 네. 상판으로 되어 있고요. 네. 뒤쪽에 보시면 뒤쪽에도 이렇게 TV가 20인치가 예, 상부에 달려 있고요. 온수 매트 달려 있고 온수 매트 있고 예, 예. 후방에 캐리어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150리터 냉장고. 그리고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네. 화장실 분홍색 변기 들어가 있고요. 네. 바로 꽤 넓네요. 네. 화장실 공간도. 네. 괜찮은데 안 나왔네요. 예. 사실 이게 사람 마음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르시기 때문에. 예. 바닥 난방 들어가 있죠.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바닥... 이쪽에 D2가 있고요. 네. 앞쪽에 D5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루벤투스 예, 680 예. 아, 6,300만이었습니다. 윙스타 예, 윙스타 플러스라는 제품이고요. 네. 이 차량은 2020년 6월식입니다. 키로수는 16,800km입니다. 인산철 540, 태양광이 하드타입으로 400W가 들어있고요. 자전거 캐리어 달려있고 판스프링 보강되어 있고 콜스프링도 보강되어 있고요. 이 차량 금액은 7,100만 원입니다. 7,100만 원이요? 예. 네네네. 베이스가 있어서 그런가 조금 가격이 있는 편이네요? 차가 스타렉스이기 때문에 포터보다는 출고가가 자체가 조금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스타렉스 기반의 캠핑카고요. 네. 퀵이나 이런 거 순정. 예, 순정으로 되어 있고요. 1열도 그대로 순정이고요. 이렇게 네. 블랙박스나 후방 카메라. 4채널 블랙박스 달려있습니다. 내비 4채널로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후방에 이렇게 고정 베드 밑에 수납함. 예.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고요. 네. 자전거 캐리어까지 네. 기본적으로 사용해서 필요한 것들 다 들어가 있다. 네, 맞습니다.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량 5인승이기 때문에 네. 자녀분을 둔 가정에서도 사용하시기에는 편리한 예,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기역자 예. 형태의 식탁 공간이 있고요. 예. 세로형 고정 베드가 들어가 있는 네. 형태입니다. 이 화장실 네. 고정 변기입니다. 고정 변기가 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네. TV에 들어가 있고요. 네, TV는 한 대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컨. 예. 바닥 난방? 당연히 됩니다. 듀얼로 D2, 네. D5. 네. 싱크 공간. 그러네. 짜임새 있게 공간 잘 예. 나온 차량이네요. 예. 열심히 만드는 그런 차량이죠. 네. 인조대리석, 예, 그레이 색상으로 네. 예, 장착이 되어 있고요. 되어 있고요. 네. 이 차량이 7,100만 원입니다. 이것도 협의가 가능한? 네, 협의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캐러반. 예, 캐러반입니다. 국민 캐러반. 바이스버그? 예, 독일 제품입니다. 네. 예, 이 차량은 거의 풀옵션이에요. 완전 풀옵션이에요. 예. 이거 중고예요? 중고라고 하기에는 좀 억울한 중고입니다. 아, 예. 네. 예. 새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도 다 주시는 거예요? 예, 여기 지금 에어텐트도 들어가고요. 네. 예. 아, 여기 나와 있는 거 다 주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글루, 요 냉장고. 아, 이글루는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전시 아이템으로 되어 있는 거고. 예요. 텐트까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깜짝이야. 예. 이걸로 커서 뭐 사용하실 때가 있겠습니까?
드시면 좋죠.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오수통도 있고요. 아, 네. 네, 정수통도 이렇게 따로 재글로 그대로 준비되어 있고,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가스통이 새걸로 두 개로 네. 장착되어 있고요. 10kg로 예. 들어가 있네요. 카바도 따로 나와 있고요. 네. 예. 뭐 고인목도 저기 또 만들어 놓으셨고 네. 예.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뭐 실내 내부가 아무래도 유럽 제품이다 보니까 유럽 감성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는 아. 예. 그런 내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이렇게 고정 배드가 들어가 있는 형태네요. 예, 고정 배드. 굉장히 쿠션감도 좋고요. 네. 아, 너무 폭신폭신한. 그러네요. 예, 그리고 여기 커튼도 보시면 너무 네. 이렇게 좀 예? 샤방샤방하네요. 예, 샬랄라하죠. 이렇게 하고 TV는 이쪽에 나와 있고요. 아, TV 달려 있어요. 예. 이렇게 TV. 예, 커튼도 이렇게 되어 있고, 예,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도메틱 에어컨 예. 달려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게 싱크 공간. 예, 여기는 요 냉장고인데요. 여기 가스로도 가능하고 전기로도 가능한 3웨이. 예, 3웨이 냉장고고. 네. 이것도 주시는가 봐요. 그거는 이 전시장 음악을 틀어놓는 스피커이기 때문에 자꾸만 가져가시려고 그러십니까, 피디님? 화면에 당기면 다 드리고 싶어요. 어, 그래요? 네. 어, 여기 보시면 또 히터도 여기 나와 있고요. 네, 히터. 네. 또 이 차량은 옷장이 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옷장이 나와 있고요. 네. 이 차량이 지금 전자레인지가 지금 설치가 안 되는데요. 네. 전자레인지는 여기에 두시고 바로 전기 꽂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자리까지. 네. 네. 이쪽에는 예. 식탁 공간. 식탁 공간 겸 네. 변환 침대가 가능한. 변환 침대로 네. 되는구나. 예. 이게 두 분, 여기서 한 분. 예. 두 분 앉으셔도 되겠고. 예, 두 분 앉으셔도 네. 되고요. 여기 피디님 계신 입구 여기가 아, 화장실. 화장실 있네요. 예. 다 있네. 예. 사이즈 대비해서. 예. 상호공용 4회급이죠. 네. 고정식 방기랑 네. 이렇게 화장실.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 새 제품. 수출 폴더 빨리 안 뺀, 네. 예, 그대로 있는, 예. 한번 낮추셨나 보네요, 이것도. 예. 무버까지. 무버 달려있어요? 예, 무버 진짜 풀옵션이네요? 예, 완전 풀옵션입니다. 그러네요. 전기가 얼마라고 그랬죠? 인산철 200A입니다. 200A가 네. 들어가 있고. 예. 전체적인 게 유럽. 아, 240A입니다. 여기 보시면 나와있죠? 아, 300A네. 300A. 아, 죄송합니다. 300A입니다. 300A. 네. 300A로 네. 들어가 있고요. 네. 전체적인 가구나 이러한 것들이 역시 유럽 감성 물건 네. 넣은 부분이라 네. 조금 더 감성하네요. 깔끔하죠. 네. 네. 이게 거의 안 타신 차량인 거예요? 딱 한 번 다녀오셨대요. 한 번요? 한 번 다녀오시고 네. 연세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네. 저희들 캠핑카로 모터홈으로 가셨어요? 네, 모터홈으로 가셨습니다. 이 차량이 3,700만 원입니다. 3,700? 네. 만원. 거의 새 겁니다, 여러분. 새 차가 이게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어느 정도 감가가 반영되지 않았을까. 여기 그 4천 중반대였죠. 4천 중반대? 네, 최고가는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보여드렸네요. 네. 어, 지원 모터스. 네. 인증 중고차 판매하는 지원 모터스의 또 물갈이 된 네. 신형이라고 해야 되나? 네. 신형 중고차를 네. 보여드렸고요. 네. 꽤나 재미난 물건들이 많이 왔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또 네.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